안녕하세요. 운명 변호사일까 강규석입니다. 오늘은요, 그 교과서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. 되게 재밌는 말인데, 돼지코 성형이라는 게 있어요. 뭘까 궁금하시죠?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돼지코로 만들겠다, 그게 아니고요. 그렇다면 뭐 들창코를 하겠다, 그건 들창코 수술이고 구축코 수술인데, 돼지코 성형은 뭐냐면요, 코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성형이에요. 친구들 수술하는 사람들 보고 너 수술했다 안 했다 뭘로 알아요? 그러니까 코 만져보면 알잖아요. 너 이거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분명히 좀 모양은 이쁜데 이거 해봐 하면 안 되는 분들 꽤 많아요. 그런데 모양은 똑같이 하면서, 모양은 진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 있어요. 그걸 돼지코 성형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 요즘 유튜브에 핫한 게 그거대요. 뭐 성형하고 나면 돼지코가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, 진짜로 저희는 당연히 돼지코 마음대로 되게 해주고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,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한 게 뭐예요? 여기 있는 그림처럼 코 안에다가 지지대를 넣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코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. 이렇게 지지대를 넣어서 코를 높이거든요. 그러면 코는 충분히 잘 높아져요.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? 코가 딱딱하단 말이에요. 지금 여기 제거한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줄게요. 코 안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잔뜩 넣어가지고 코의 모양을 만들어요. 늑연골이거든요. 늑연골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니까 모양은 확실하게 나오겠죠. 근데 코가 얼마나 딱딱해요. 여기 있는 이 책상만큼 딱딱해요.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그래서 사실은 말 못할 고민이에요. 고통이라고요. 아, 이쁘긴 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심리적으로. 그리고 생각보다 또 불편합니다.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또 코로 숨 쉬는 것도 불편해져요. 안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걸 다 빼버릴 거예요. 그럼 다 빼고 어떻게 저 모양을 만드느냐? 그게 기술이에요. 지금 이 수술은 저희는 4천 케이스 넘게 했습니다. 코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돼지코로 만들어주는 수술. 정말로 이건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, 저희 병원에 다이아몬드 코끝 교정술이라는 게 있잖아요. 코 안에다 아무것도 안 넣고 코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. 그게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넣은 거를 빼고 이 기술을 응용해서 안 넣고 모양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. 기존에 넣었던 모든 물질을 다 빼드릴게요. 만약에 이제 아주 코가 작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작아진 피나 인조피부를 좀 쓸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늑연골이나 제일 심한 게 자가늑연골이에요. 그 다음에 비중격연골, 그럼 기증늑연골, 또는 매드코까지 쓴 경우도 있는데, 이런 거 넣어서 딱딱한 분들 있죠? 다 오세요. 다 오시면 제가 다 빼고 딱딱한 거 없이 코 모양을 만들어 드릴게요. 제가 22년 중에서 후반기 10년 동안 이 돼지코 성형이라는 걸 하고 이분들의 많은 분들을 편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. 그래서 얼마든지 코 만질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. 돼지코 성형, 돼지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코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돼지코 성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시고, 다른 데처럼 뭐 돼지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. 돼지코 안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확실하게 돼지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.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한테 오세요. 운명 변호사 강규석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